서기주 씨. 신발 주는 조건은 같아요. 어딜 가든 뭘 하든 나랑 함께해요. 이거 프로포즈 뭐 그런 거예요? 에이, 너무 앞서가신다. 우리 연애한 지 100일도 안 돼서 헤어졌어요. 연애는 고로 사계절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겪어야죠.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미 씨랑 시간을 함께하는 게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. 나랑 야하게 연애 한번 할래요? 야하게 좋아요. 앞으로도 많이 다투겠지만 잘 부탁해요. 나도요. 사장님! 사장! 사장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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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사장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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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다친 적 없어요? 사장님! 괜찮아! 아! 야, 왜 이렇게 나쁘지? 소호 씨, 둘이 지금 뽀뽀해요? 아, 잘 지내셨죠? 네. 잠깐, 네? 너 옷 어디서 났어? 또 옷 얘기예요? 내가 예, 이승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딱 켰는데 뭘 본 줄 알아? 뭘 봤는데? 네 돈 쓴 거 문자 달라고 새끼! 돈 문자! 1년 만에 만난 또 옷 얘기하고 그 문자 가는 거 껐는데 잘했어. 아우. 잘했어. 아, 우리 사진 찍을까요? 준비됐죠? 네! 오드리는 나오지도 않을 텐데 왜 찍지? 그래도 사진은 추억이잖아요. 마지막 사진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저승에서 돌아온 후 사진관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나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지루하지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. 누군가 사진관이 어떤 곳이었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. 하나, 둘, 셋. 내일만 쫓다 오늘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소중한 이 순간을 돌아보는 일이라고. 그러니 부디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라고. Friday.